나이 먹으니까 현재나 미래에 대한 큰 어떤 이슈상 사건 상황은 없고 오늘도 날 춥고 할 것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으니 또 옛날 기억을 풀어볼까나? 내가 어떻게 된 거야?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서빙이나 하다가 삼성전자 서비스 엔지니어였다가 부동산 중개인 했다가 뭐 보험회사 카드 영업사원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전기 배워가지고 뭐 비정규직 회사들만 전전긍긍 150, 200 받으면서 팔다리 다치고 그뭐 장사도 좀 해보고 뭐 지금 이렇게 살다가 돈한푼 지금 못 벌고 있는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만 이 갑자기 운동이 생각나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얼굴은 쎄하 그러니까 피부는 쎄하얗고 약골에다 허약 체질에다가 키도 거의 뭐 앞줄 아니면 두 번째 줄 정도 앉을 정도로 그렇게 키도 작고 겁도 많고 어릴 때부터 뭐남 심부름도 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제 우리 집 앞에 만화책 대여해 주는 데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더 파이팅이라는 거를 알게 됐죠. 이거를 보고 권투 도장을 나갔었는데 뭐 기가 얇다고 하면 얇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기 전에는 뭐 보통 만화 하면 또 일본 거죠. 그 우연찮게 그 일본 의사 노구치 히데요라는 그 만화 그게 한열열몇 권짜리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봤는데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손 하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수술을 못 하잖아. 손 하나를 못 쓰니까. 그래가지고 세균학자로까지 해가지고 황열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본인이 거기에 걸려서 죽은. 그래서 일본 집회 중에 인물로 한 명이 들어가 있죠. 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. 그 노구치 히데요라는 사람, 그걸 보고 공부를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습니다. 의사가 되겠다고. 그러고 아, 안 되는구나. 한 시간도 못 하고 자버리는 거야, 책상에서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일보죠. 라이벌이 일랑이고. 왜 나는 일보를 보고 여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관장님도 계시고 그 마모루라던가 타츠야하고 그 압천 아얘 누구야 곱슬머리 변태 같은 애 걔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그 어떤 화기애애한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그 강하다는 거는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허약체질 약골이었던 사람 네, 어떤 인생이 좀 바뀌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? 일단은 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성적이 한 중간 정도는 됐으니까 내신이 돼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데 스카이대를 진학률이 꽤 높았던 그 고등학교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중3 때 겨울에 이 체육관을 가게 된 거예요. 거기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때 아마 조인주 선수라고 세계 챔피언이 있던 곳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일반 그냥 체육관이 아니고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프로 선수를 키우는 프로모터도 있는 곳이에요. 그런 것 같은 몰루가 어쨌거나 갔고 또 집에서도 제일 가깝고 걸어서 한 15분, 20분 정도? 아, 20분, 30분? 그래서 그때 회비가 처음에 입감료 포함해서 7만 원이었고 입감료 2만 원 빼면 다음부터 5만 원.
나는 용돈이라는 게 없었고, 중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, 아르바이트 스티커 붙이는 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, 뭐, 10만 원뭐 이렇게 버는 거 있잖아요. 열쇠 스티커, 문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. 그것도 있고, 뭐, 책 산다고 뻥쳐가지고 저기 하기도 하고, 아주 가끔씩 받는 뭐 그런 거, 용돈 그런 거. 그런 거 같은데, 내고 할때 갔는데, 우리 동네 애들이 뭘 하고 놀았냐면은, 우리는 이제 할게 없으니까 축구공 하나 있으면 그렇게 뭐 골목길에서 이렇게 축구하고 쫓겨나면 저 어디까지 가는데, 어느 날 이제 내가 이제 이 권투 글러브를 산 거지. 그때 되게 쌌으니까. 글러브를 사가지고 동네 애들끼리 이제 글러브하고 코피 서로 쏟고 막 울다가 막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, 혼자 막이 만화책을 보면서 훈련을 혼자서 막 했던 거지. 얘가 훈련했던 거 보면서. 그리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에는 전교에서 줄넘기 1위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체력은 또 좋았어. 그 동네에서 노는 게뭐 맨날 그 얼음땡이라던가 돌막 올라서기, 그 뛰는 운동 아니면 축구, 뭐 야구, 농구 이런 거밖에 안 했으니까. 하여튼 체력은 좀 있었나. 뭐 그러니까 이 허약체질하고 체력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나는 하여튼 나중 얘기지만 누구를 때리면 내 손이 부러집니다. 걔도 뭐 금이 가겠지만 내 손이 금이 가더라고.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일단은 그때 한창, 지금은 또 다른 얘기지만은, 옛날에 체육관은요, 물도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합니다, 운동을 할 때. 그리고 매일매일, 그냥 뒷짐지고 띠띠기밖에 안 해. 그걸 한달 넘게 띠띠기밖에 안 하고, 줄넘기밖에 안 하고, 체력훈련밖에 안 합니다, 진짜로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그때 코치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. 옛날에 뭐, 저 동양선수권 대회 1위였나 까지 했던 분이고, 하여튼 뭐 지금 생각하면 이제 되게 스파르타식이고, 내가 다른 체육관도 옛날에 가봤지만 그렇게 막그 그런 사람이 없어요. 그런 정도로 진짜 혹독하게 운동을 시켰던 분이고, 내가 고등학교 때 5명인가 6명을 데려가는데, 제일 오래 버틴 애가 한 달이고, 다 하루, 5일, 뭐 3일, 일주일하다 다 그만뒀습니다. 그렇게 다 그만뒀어. 뭐 운동하겠다고 왔던 애들이. 아무튼 나는 운동을, 횟수로는 한 4, 5년 정도는 체육관 다닌 것 같고, 그리고 신인선수권 대회 가서 1승 1패 그거 한번 하고, 프로 테스트도 받았었는데 무승부가 되는 바람에 떨어졌어요. 그러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끝났고, 애초에 뭐 심장병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, 하여튼 뭐 되게 막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. 애초에 심장병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는. 그래도 프로 선수들이랑 스파링하면 이긴 적도 있고, 내 친구가 신인왕이었는데 프로선수,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나보다 체급은 높지만 10위 안에 드는 그 친구 말로도 사실은 떨어질 리가 없다.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체육관 가서 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. 나는 아웃복싱을 하기 때문에 떨어질 경우가 훨씬 많대요. 왜냐면은 뭐 피하고 뭐다 필요 없어. 그냥 무조건 막 때려 박아야 되는 거야. 근데 여자애들은 한참 막 헛방질 하다가 한대딱 하고 땡 하면 합격이거든? 옛날에 같은 그랬어. 여자애들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. 난 진짜 뭐한두 팀, 세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면 그냥 다 합격받고 나갔었는데, 왜 그런지는 뭐 누구나 예상하는 거겠고. 아무튼 뭐 고등학교 인문계 가서도 그때 밤 9시까지 공부하고 도시락 두 개씩 싸들고 댕길 때니까,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버스가 이제 한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야. 거기서 또한 10분, 15분을 뛰어가는 거지, 체육관까지. 가서 훈련하고,
이제 11시 정도에 이제 세탁기에 다 돌아가는 빨래에다 링에다가 다 걸고 집에 와서 자고 아침 또 7시까지 학교 가고 그 생활을 한 달을 하다가 우기고 우겨가지고 공고로 전학을 갑니다. 물론 공고를 가서 뭐 가자마자 반에서 뭐 메등하고 전교 몇위 안에 들어가지고 장학금 받고 막 처음엔 그랬어요. 왜냐면 배운 게 있고 얘네들은 이 학교 이 공고가 옛날에 우리 내신 성적으로 갔는데 한50몇 프로까지는 인문계 가고 60%에서 이제 꼴등들은 다 공고를 가는데 공고도 완전 꼴등들 가는 데가 있어. 이제 90% 100%들 반이 50명이면 뭐한 40등에서 50등 가는 애들 있어. 아예 그냥 포기 상태. 그런데 있는데 갔으니까 그런 거 같아도 하여튼 몇명 거기도 공부 좀 하는 애들 말고는 아예 그냥 쌈질하고 다 그런 애들이야. 막막 운동선수들 있고 양아치들 막 이렇게 막 뚫겨 팰 때도 무조건 막 3대1 이렇게 팹니다. 아무튼 뭐 그랬고 그래가지고 공부는 또 하기 싫고 운동만 또 주걸 한 거지. 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거기서는 전교에서 마라톤 2위를 한 거야. 단축 마라톤이었는데 아뭐 의기양양했지. 뭐 체력은 좋았으니까. 그리고 뭐 싸움 비슷한 거 나도 사실 건드는 사람도 없었고.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스파링도 뭐 자주 하고 훈련 강도도 세지고 했는데 열심히는 했어. 이제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주먹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그냥 나 혼자 섀도우 복싱만 해도 팔꿈치 인대가 아파오고 이 주먹질을 샌드백을 치면 항상 손이이 주먹 앞에 여기 튀어나온 요 뼈가 항상 까져가지고 지금 뭐 거의 20년 지나갔지만은 아직도 흉터는 있는데 손은 맨날 찢어지고 그리고 무릎은 또 계속 아픈 거야. 무릎 막 삐끗삐끗 그러면서 계속 무릎도 아프고. 아 이거는 뭐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운동을 너무 급격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하여튼 그러니까 주먹을 세게 팍 내질르면은 이 내질르고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인대가 계속 아픈 거야. 이 인대인지 뭔지도 몰라. 병원도 안 갔으니까 병원비도 없고 옛날에 막 체육관비도 계속 밀리고 그랬으니까.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 좀 쉬고 근데 쉬는데 또안 나아요. 안 나타가 또 나가면은 괜찮은데 나가보면 또 열심히 하잖아. 하면은 발 뒤꿈치가 통증이 와가지고 지금 걷기 힘들 정도로. 그리고 엄지발가락 걸을 때도 엄지발로 차면서 걷습니다. 등하교 할 때도 그러고. 이거 다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통증이 오니까 역시 허약체질은 안 되나 보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. 그리고 학교 앞에 이제 그때 한국 최초로 PC방이 들어서게 시작하죠. 스타크래프트 나오고 뭐 리지 생기고 뭐 그럴 텐데. 또 게임도 그렇고 친구들이 이제 막 그렇게 생기니까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테스트 떨어지고 나서 그 진짜 그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나는 오스카 데야 호야처럼 될 거야 뭐 6체급을 석권할 거야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죠. 목표라는 게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게임을 하고 그러고도 뭐몇 년마다 또 체육관에 가고 또 체육관에 갔지만 가서도 또 나 혼자 다치는 거야. 내가 운동하고 내가 다치는 거야.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운동선수도 비슷하겠죠. 운동선수가 됐든 뭐가 됐든 고등학교는 나와라 뭐 요즘 뭐 대학교는 나와 전문대는 나와라라는 말들을 선배들이나 형그 부모님들이 하시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
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에만 전념을 하다가 그 실적을 못 내거나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.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내가 뭐 코치를 할 거야, 권투 코치를 할 거야, 뭘할 거야. 다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다 또 20살에는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깨를 다치게 됐었고.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나마 공부랑 어느 정도 병행을 했으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진학을 했고 진학을 했으면은 예를 들면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알려줍니다. 아니면 자기가 했던 거 경험담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는 있어. 근데 부모님들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. 부모님 세대랑 우리 세대랑은 완전히 다르니까. 그렇다고 부모님이 하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. 뭐 하면 하겠지만. 그러니까 어떤 나 같은 경우는 전기과를 나왔는데 전기과를 나와서 대학 원서를 내기는 냈는데 1학년, 2학년 때 초반까지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아예 포기를 해버려가지고 내신이 안 좋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. 일반 전문대학도 못 들어가요. 물론 그지 같은 데라도 갈라면 갔는데 부모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. 옛날에 공부 좀 그래도 했던 놈인데 그래가지고 안 보냅니다. 나가서 돈이나 벌어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졸업하고 이제 저기 가스 충전소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돈을 벌러 갔었고. 이게 주변에 그 가스 충전소라던가 주유소 가면은 주변에 진짜 내 경험상은 그래요. 그런 사람밖에 없습니다. 나 같은 사람.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야. 같이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중졸이거나 소년원 출신이거나 깡패 그리고 정체 미상의 어떤 아저씨들 그런 사람밖에 없습니다. 도박하는 사람, 저기 조선족인지 중국인인지 돈만 벌었다면 갑을 받아가지고 막 도박하러 가는 사람 구로에 술마 저기 뭐술 먹는 사람, 게임에 중독된 사람, 맨날 창녀촌 가는 사람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. 거기에서 뭘할 수가 있어? 그거 중에서 내가 배운 게 거기에서 오토바이 배우고 거기에서 귀 뚫고 거기에서 염색하고 거기에서 쌈질하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학교는 마치라는 거예요, 학교는.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포기를 고등학교 3년을 보내버리니까 대학이라도 다시 가야 되는데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? 근데 수능을 본 적도 없고 수능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이렇게 살다가 쭉 이렇게 오는 겁니다. 우연치 않게 누구 소개로 어딜 들어갔다 그래도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레벨이 안 맞아. 대화 레벨도 안 맞고.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내 친구들은 나이 40 전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. 거의 뭐내 생각에는 반반이야. 근데 대부분은 조금 특출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간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물론 최근에 이혼한 사람도 2명 있지만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그 본인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? 이 얘기 왜 했지? 잠깐만, 이 내용의 주제가 운동을 한 적이잖아. 아무튼간,
우리 아버지는 한우물 파셔가 지금도 70 넘어서도 일을 하시는데 한우물 파던 세대랑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뭘 하더라도 얕게 차라리 여러 가지 하는 게 낫고 여러 가지를 아는 것 중에서 내가 좀더 좋아할 수 있는 분야를 더 이제 파는 게 낫지. 뭣도 모르고 하나만 파다가 그거를